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 그 뒷얘기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자, 권여술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투표율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네,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9%로 2014년 지방선거 때 생긴 사전투표 그 역대 1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본선거 때도 66.2%, 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60%의 벽을 깬 수치인데요. 이번 선거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뭐 마스크를 무조건 다 착용하고 또 사람들과의 거리를 좀 유지하는 그런 기조 때문에 이 투표장에 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또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한 채 앞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한 그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 거리 유지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개표가 늦어지진 않았나요? 네,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에서 자가격리자들 가운데 투표 희망 의사를 밝힌 사람은 169명, 과천에서는 40명, 의왕에서는 61명, 군포에서는 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투표 마감 시간을 30분 앞둔 5시 반에 투표장에 도착을 해 있어야 했는데요. 투표장 안에 들어서지는 않고 그 인근 공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모두 빠진 후에 투표를 할수 있게 조치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격리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투표소에 다 분산돼서 투표를 하러 갔기 때문에 한 곳에 몰리는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6시 반 전으로 투표가 모두 끝나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좀 이동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개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개표원들 피로도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와 또 심지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채 개표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 좀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35개의 정당 때문에 비례대표 개표가 수개표로 진행되다 보니 이 분류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표소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 이 개표원들을 더 모집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 비슷한 인력에 더 많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이 집중도와 피로도가 서로 이렇게 쌓이고 더 힘들어졌던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이 선관위 관계자들도 개표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분류기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표원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번 선거 무사히 잘 치룰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엔 당선자 사무실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10시 전후로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사무실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저희 권역에는 안양, 그리고 군포의왕, 군포, 그다음에 의왕과천 이렇게 총 5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온 곳은 군포인데요. 이 이하경 당선자의 3선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인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좀 기쁜 내색이 보였지만 예상했던 대로의 그큰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들뜬 분위기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당 지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 의왕과천 선거구는 이 결과가 굉장히 좀 치열했습니다. 이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개표 초반에는 2번 후보인 미래통합당 신계용 후보와 결과가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결국 자정이 넘긴 시간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의 당선이 좀 확실시됐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과천시와 의왕시의 득표수 차이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신계용 후보가 이소영 후보보다 약 1,000표 정도 더 표를 얻었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반면에 신계용 후보보다 이소영 후보가 9,000표 정도 더 표를 얻었습니다. 즉, 이소영 후보의 당선에 이 결정을 좌지우지한 건 의왕 시민들의 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권여술 기자 이번에 선거 취재 처음 했고 개표 방송도 처음이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